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어제 KBS에서 특집 대담을 했죠. 1시간 반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송현정 기자가 키워드로 남았습니다. 이 대담을 진행한 그 인터뷰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 분이 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담 중 송현정 기자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전여옥 씨도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옹호를 넘어 최고의 기자로 칭송까지 이어집니다. 그간의 행실이 말해주며 판단은 국민의 몫이 되겠죠. 빨간아재도 같은 기자 출신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프로그램 안 봤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정도 있었고 굳이 뭐 챙겨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분 질문을 받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 분량을 지금 다 봤는데요. 먼저 KBS의 취지는 좋았다. 제목 자체가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에게 듣는다라고 많이 했죠. 무슨 취지냐면 시청자 또는 국민을 일방의 말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적극적 주체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소극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주체로 전환을 했다 하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자도 뭐 전문 진행자나 앵커가 아니라 현직 기자를 질문자로 내세웠습니다. 이건 뭐 제목은 대담이지만 사실상 인터뷰로 규정을 한 것이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아무래도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공격적 질문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상대편 반대쪽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더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인터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KBS의 취지는 좋았고 송현정 기자의 인터뷰도 그 취지가 잘 반영돼서 뭐 공격적인 질문도 일부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이 송현정 기자의 태도나 이 중간에 뭐 말 끄는 것, 대통령의 말을 중간에 끄는 것 때문에 이제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뭐 필요하면 기자가 인터뷰하고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말을 끊고 뭐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발언을 교정할 수 있고 뭐 이렇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또는 발사체 발사를 두고 나누는 대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북한이 과거에는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 뭐 이렇게 많이 보였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서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이라면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발언의 구체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타이밍에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발사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또는 이 한국에게 별로 위협은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 송현정 기자가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이라고 이 발언을 약간 교정해 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적절했다고 봐요. 대통령의 취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교정한 부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뭐 이렇게 질문을 이어갔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일부 언론의 행태, 대다수 언론의 제목 뽑기를 보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 법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건데 마치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했던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반기를 든 것처럼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굉장히 다른 얘기죠.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과 국회의 절차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총장이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갑론을박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검찰총장이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절차에 반발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좀 왜곡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이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인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가장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게 독재자 발언이잖아요. 독재자 발언. 그 발언 전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현안들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몇 번을 곱씹어서 지금 들어봤는데요. 이거는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 독재자라는 표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인용화법으로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의 맥락을 보면 이것이 제3자의 표현을 가져다가 질문하는 모양은 그렇게 형식은 썼지만 이 뉘앙스가 이 인터뷰어가 이 질문에 동의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어떤 현안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고 가고 야당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면 독재자냐? 독재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 뭐 구체적인 프로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40대는 돼 보이던데 70년대, 80년대 그 군사정권 독재 시절 경험을 했던 분이 지금의 전국을 독재라고 동의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무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를 조금 더 다듬는다면 뭐 너무 겸손하게 질문할 필요도 없겠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이 정도 선이면 어땠을까 싶어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여당이 끌어가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비판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질문이면 공격적으로 질문은 하되 무례하지는 않는 정도 선을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 외에도 중간에 뭐 발언을 중간에 낚아채서 뭐 아무 무의미한 이 낚아채기 끼어들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그 동호 반복하는 그런 수준의 뭐 낚아채기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런 거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사 검증 관련한 질문을 하는 와중에 뉘앙스가 이래요.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비아냥되는 말투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워딩만 볼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발언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굉장히 비아냥되는 말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는 더더군다나 이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이면 논쟁을 하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발언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논쟁하려는 태도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좀 거슬렸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취재기자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이 뉴스 인터뷰, 15초짜리 뉴스 인터뷰를 할 때도 인터뷰의 말을 중간에 끊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분의 말을 충분히 일단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추가로 질문을 던지고 하죠. 그 짧은 뉴스를 할 때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인터뷰의 발언을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기술적으로도 편집할 때 기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인터셉트를 하면 오디오가 겹칩니다. 그러면 편집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드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는 거고 이분은 취재기자이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있는 분일 텐데 굳이 여기서 계속 무의미한 이런 동호반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끼어들고 또는 논쟁적인 태도를 보이고 했던 것은 뭔가 나는 대통령과 1대1로 논쟁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사람인 거야. 이걸 과시하려는 말하자면 호연지기의 과도함 뭐 이런 정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 대통령 2주년 특집 대담 본 소감 논평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목이나 또는 형식이나 그 인터뷰어 선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KBS의 취지는 매우 적절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입장으로 일단 세워놓고 그리고 국민의 입장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적절했다. 다만 그 출연자였던 이 송현정 기자는 그 취지를 살리려고 많이 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호연지기를 너무 과도하게 발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무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제가 봐도 분명히 보입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전 정권에도 좀 그렇게 하지 그랬다면 죄를 지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은 없었을 텐데.